미국의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공화 양당과 후보자 및 각종 이익단체들이 지출한 선거 자금이 32억 달러에 달하며 선거일까지는 4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USA Today는 28일 중립적인 민간단체인 책임정치센터의 자료를 인용해 10월 현재 지출된 선거 자금이 32억 달러로 지난 2006년 중간선거 당시 지출된 28억 5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것은 물론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0월 현재 민주공화 양당의 선거대책위원회와 후보들이 지출한 선거 자금은 각각 14억 달러 규모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곽단체들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1월 기업과 개인들이 비영리단체 등의 익명으로 선거 자금을 무제한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후 천문학적인 비용을 선거 자금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유럽 내 37개 기업과 이란 국영선사 관련인 5명을 제재 대상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독일 몰타 키프로스에 있는 위장기업 37개사와 함께 이란 국영해운회사 및 자회사와 관련된 이란인 5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 추가 지정은 대량 살상무기 확산국을 겨냥한 행정명령으로 13,382호에 의거한 것으로 재무부는 추가 제재로 이란이 대량 살상무기 확산과 군수품 수송에 국영 선사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